이 영상에서는 리눅스 언해치드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계정을 만들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그인을 한 번도 안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이 netacad.com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등록했는데 그 이메일로 netacad.com에서 메일이 갑니다. 아마 뭐 스팸인 줄 알고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트워킹 아카데미에서 activate your account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고요. 여기 칸에 보면 activate account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액티브 어카운트를 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요. 그 패스워드 설정한 거 하고 아이디는 여러분의 이메일입니다. 이메일하고 여러분이 만든 패스워드를 갖고 나서 netacad.com을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딱 하시게 되면 보이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요 하나만 보이게 될 거예요. 요 하나만 보이게 되고요. 요것을 이수하게 되면 리눅스 이센셜 과정을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하게 되면 I'm learning이라고 하는 요 탭에 요 코스가 하나가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코스를 딱 접속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타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 컨텐츠, 아마 여기 있는 코스 컨텐츠예요. 요 코스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맨 처음에 컨텐츠가 보이질 않고요. 여기 보면 terms and condition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동의하고 서브미션 하고 난 다음에 그 화면을 다시 클로즈 하거나 리프레시 하거나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리프레시하고 리로드를 컨텐츠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우분투 PC 화면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실행이 좀 늦네요. 그래서 여기 우분투 PC 화면이 항상 오른쪽에 떠 있으니까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안내창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바로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안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무엇이고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보게 되면 하나는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컨텐츠 보고 여기 있는 걸 실행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ls에 대한 것을 ls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창에 대한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여기 있는 캡처된 이 화면하고도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일부 커맨드는 조금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우분투 화면에 대한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이 실행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해치드 과정이 모두 22개의 뭐 콘텐츠라고 할까요? 22개의 콘텐츠로 돼 있고 요 콘텐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그잼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스 피드백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서티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get 서티라고 그래가지고 you passed 하고 나서 여기 get 서티가 보이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essential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요 essential 과정은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앞에 그 terms and condition에 대한 submit하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하고 리로드 하게 되면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헬프 리소스에서 자세한 정보를 받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1에서부터
18까지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1에서 18까지 하시면서 1에서 9까지 하고 난 다음에 미드텀 이그잼을 하고요. 10에서 18까지 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이그잼을 합니다. 그거까지 다 끝내고 나서 코스 피드백하고 이제 파이널 이그잼에 대한 걸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이그잼까지 보셔야지만 이수가 되겠고요. 챌린지 랩에 대한 것까지도 하셔야 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 이그잼까지 하면은 요거에 대한 과정은 이수한 걸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그첫 번째 언해치드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센셜 과정은 거기에 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해치드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왜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리눅스 여기저기 많다. 그리고 이 OS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거라든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보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버추얼라이제이션,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CCNA 같은 네트워킹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눅스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그 진로를 가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눅스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보게 되면 단순 유저 레벨, 그다음에 어드민 레벨,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개발자 레벨. 근데 프로그래머 개발자도 그냥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레벨이냐, 아니면 그 안에 커널 작업을 하는 사람이냐, 커널 작업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이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레벨이 해할 수 있는 레벨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 혹은 클라우드라는 것 쪽에 내가 진로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도 리눅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발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 뭐 IoT 쪽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도 상당히 이 리눅스에 관련된 것은 아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스마트폰에 대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애플 맥 OS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TV 이런 것 중에 플랫폼이 전부 다 리눅스 기반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리눅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파워풀한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코맨드 라인 방식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UI 화면으로만 쭉 보시다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기반에서도 뭐 리눅스는 뭐 필요하죠. 그래서 인터넷 서버라든가, 근데 웬만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리눅스 기반으로,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픈소스 프로덕트예요. 오픈소스 환경이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이센셜 과정에서 보시겠지만은 이게 GNU 프로젝트라는 걸로 시작하고 GNU 프로젝트에서 보게 되면은 라이센스에 대한 그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카피레프트도 이것도 일종의 라이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오픈소스 이니시에이티브, 그 다음에 또 발전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해가지고 CCL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하고 또 같이 그 라이센스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이게 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리덤입니다. 이 오픈소스에 대한 것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모디파이하고 그걸 디스트리뷰트 할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권한을 갖는 거지. 이게 차지를 프리한다는 것도 뭐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약간 오픈소스라고 하면 내가 그 소스를 볼수 있고 모디파이하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이 잡 마켓에 큰 영향을 줬고요. 어떻게 보면 그전엔 클로즈드 소스에 대한 것인데 이 오픈소스에 열정을 갖고 있는 하비스트 사람들 일 끝내놓고 혹은 딴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약간 그 신사람
해커가 되는 거죠. 해커가 원래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해커스가 이래요. 화이트 해커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블랙 해커가 나쁜 사람이죠. 그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를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 알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일단은 개발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커스 레벨까지 오픈소스 갖고 나서 리눅스 기반에서 GNU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좀 되겠습니다. 커맨드 신택스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커맨드 신택스를 여러분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커맨드가 무엇이냐? 커맨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서는 커널 안에 빌트인 될 수도 있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뭐, 링크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하나의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커맨드에, 에 대한 것을 입력받겠다,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프롬프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커맨드를 치게 됩니다. 이 example 같은 경우는 리스트 파일이라든가 디렉토리에 대한 것은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는 커맨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에서요.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커맨드들에 대한 것은 커맨드, 그다음에 옵션, 아규먼트에 대한 패턴으로 이 신택스를 따라야만 됩니다. 아규먼트라는 것이 뭐냐?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커맨드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Something for 커맨드에 대한 것을 특정 지을 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ls document라고 해야 되면 document 폴더 안에 있는 거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ls만 치게 되면은 그냥 현재 폴더에서의 파일하고 디렉토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특정하게 아규먼트로 다큐먼트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럼 다큐먼트 폴더 밑에 있는 파일하고 디렉토리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이 아규먼트가 되겠습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 옵션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볼 거에 대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L이라고 쓰는데 이 마이너스 이제 바 L이죠. 마이너스라기보다 바 L인데 바를 하나나 두 개를까지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L이라는 건 롱 디스플레이로서 약간 디테일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래서 ls dash L 이렇게 쳤을 때 보게 되면 각각에 대한 폴더 파일에 대한 뭐 오너십이라든가 그게 유저가 누구이고 그룹이 누구이고 파일 사이즈 언제 돼 있고 이거 언제 만들어졌고에 대한 것을 볼때이 옵션에 대한 것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 이제 디렉토리가 이제 여러 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 중에서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커맨드가 pw입니다. print working directory예요. print working directory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home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home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change directory Change Directory Document 해가지고 Document Directory에서 PWD 하게 되면 이제 요게 나오겠죠. Home 밑에 SysAdmin 밑에 Document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Change Directory가 나오네요. 바로 제가 맞습니다. Changing directory 하는 거, 디렉토리 옮기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요. 루트 밑에 여러 디렉토리가 있고, 아까 내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sysadmin이라는 디렉토리를 갖고 있고, 여기가 이제 내 기본적으로 홈 디렉토리입니다. 아까 여기서 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example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change 디렉토리에서 다큐먼트 하게 되면 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sysadmin의 요 다큐먼트로 아까 바뀌었던 거를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디렉토리 바꾸는 커맨드에 대한 설명이 보면은 cd가 있습니다. cd.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change 디렉토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되고요.
혹은 절대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루트서부터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obsolete path, 절대 패스가 있고요. 상대 패스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cd 다큐멘트 하게 되면 현재에서 다음 디렉토리로 넘어가는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더블 콜론이라 이게 피어리어드, 더블 피어리어드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상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 피어리어드 하게 되면 커런트 디렉토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커런트 디렉토리에 대한 것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점 하나 혹은 점두 개에 대한 것이 상위 현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물결문이라고 할게요. 그냥 용어가 자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물결문으로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하게 하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팅 파일스 해갖고 맨 처음에 example 커맨드에 대한 신택스 했을 때 설명 나왔을 때는 ls 커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하게 -l 하게 되면 long display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example 보면 ls -l 절대 루트 밑에 bar 밑에 로그 해가지고 거기 있는 로그 폴더 밑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에 대한 게 파일 타입에 대한 걸 하고 파일 퍼미션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요. 파일 오너십,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위에 나오긴 할 텐데 말씀드리면 이 앞에 첫 번째의 캐릭터가 파일인지 혹은 디렉토리인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RWX 하고 이 파일의 오너십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내 유저, 그다음에 그룹, 아더스 해가지고 내가 실행하느냐, 나랑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느냐, 혹은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오너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그룹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파일 사이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예요. ls-l의 파일 타입에 대한 거 나왔고요. 퍼미션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 타임스탬프 언제 만드는지, 파일 네임, 이런 식으로 정보에 대한 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커맨드를 어떻게 이제 개인 억세스 할수 있는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억세스가 있어요. 이거는 멀티 유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루트, 슈퍼 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들이 유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 유저들을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에 대한 것이 이제 오소로티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커맨드는 패스워드 라든가 시스템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정보니까 아무나 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시스템에 관련된 건 시스템 어드민 혹은 슈퍼 유저, 루트 사용자들만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함부로 쓰지 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루트 슈퍼 유저를 가지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쓰는 게 슈퍼 유저입니다. SU 커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게 바뀌는데 이게 지금 안 바뀌었네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도 안 바뀌었지. 왜안 바뀌었지? 보통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물정으로 바뀝니다. 슈퍼 유저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쓰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우물정 모양으로 바뀌어서 요 프롬프트를 보고 나서 내가 사용자가 어느 레벨인지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SU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템포러리 그 로그인에 대한 거를 바꿉니다. 마치 윈도우즈에서 여러분 쓰실 때 보면 일부 커맨드 같은 경우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겁니다. 사실, 여기 컨셉이 먼저이죠. 왜냐면, 여기에 리눅스라든가 여기는 멀티 유저였고, 윈도우즈라든가 과거에 그 도스 같은 경우는 싱글 유저 환경이었었어요. 그러다 거기가 이제 멀티 유저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그 계정 관리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계정이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 여러 개 있고, 루트 계정 혹은 슈퍼 유저에 대한 계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 유저가 쓸수 있는 것이, 루트로 들어가는 것처럼, 루트 패스로 들어가는 것처럼 SU, 슈퍼 유저, SU 커맨드로 해갖고, 임시적으로 그 어드미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액션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패스워드를 치고 난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달러보다는 이제 우물정 형태가 되고요. 우물정 모양 형태 막 실행하다가 내가 이제 레귤라 유저로 다시 리턴할 때는 엑시트 코멘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사용자 모드로 뭐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들어가지 않고 그냥 코멘드를 치고 싶대. 그냥 슈퍼 유저 코멘드를 쓸 때는 슈퍼 유저 do, su do 해가지고 코멘드만 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뭐 패스워드를 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는 뭐 보니까 SL이라고 하는 무슨 명령이 있나 봐요. SL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단순히 그 유저 레벨에서 실행이 안 되는데 슈퍼 유저로서 실행을 하고 싶을 때저 명령어를 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SL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미션을 볼까요? 그래서 퍼미션에 대한 거. 어떤 퍼미션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 보시면 퍼미션이라고 하는 게이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쓸수 있는 레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ls-l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RWX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이게 유저고요. 이게 그룹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유저가 리드할 수 있고 라이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execute 할수 있는 실행할 수 있다는 것 표시고요. 그 뒤에 RWX는 그룹이 R 할수 있고 W 할수 있고 execute 할수 있고 그다음에 others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나하고 나 그룹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read, write를 할수 있고요. 우리 그룹에 속해져 있는 others는 r, read만 할수 있다는 그런 퍼미션이 되겠습니다. 요 퍼미션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owner, group, others에서 이렇게 rwx에 대한 것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rwx에 대해서 에 대한 퍼미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퍼미션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것이 있는데, change mode로 해서 바꾸면 됩니다. change mode set 혹은 permission 해가지고 set 해가지고 유저의 그룹의 ownership에 그다음에 all permission으로 전체 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명령을 보게 되면 액션에 permission을 어떻게 이제 add 그다음에 어떻게 이퀄로 해서 뭐그 퍼미션을 빼는지 이렇게 해서 액션에 대한 심볼로 할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퍼미션 해갖고 RWX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게 되면 Change Mode User Execute 하면은 유저 모드에 Execution 할수 있는 모드를 주겠다. 그래서 hello.sh라는 파일이라든가 실행 파일을 Shell 파일인데 Shell 파일인데 여기에 유저 모드를 Execute 할수 있도록 이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오너십 한번 볼까요? 파일 오너십. change own 해가지고 오너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 대한 것을 option owner 파일. 그래서 여기 보게는 hello.sh가 보게 되면은 hello.sh가 sys admin이라는 사람의 owner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죠. sudo. 그러니까 이거는 command 루트 유저로 한다고 했어요. change own root. 그러니까 루트 유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루트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슈도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hello sh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ls, dash l에서 다시 보니까 sysadmin에서 root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옮기는 거, 무빙하는 거 한번 볼까요? move입니다. mv, move. 이쪽에서 이쪽 폴더에서 저쪽 폴더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소스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는 그 파일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파일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해서 people.csv라는 것을 워크 디렉토리로 옮길 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현재 디렉토리는 다큐먼트입니다. 이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면 다큐먼트에 지금 people.csv가 있는데 그거를 워크라고 하는 폴드 밑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게 되면 move people.csv 워크했어요. 그래서 ls 워크 워크에 있는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워크 밑에 people.csv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워크라고는 디렉토리가 사전에 있어야만 됩니다. 카피, 파일 카피하는 거 볼까요? 카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는데 지금 보게 되면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cp 절대 패스로 해가지고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점 현재 폴더로 옮겨라. 그럼 여기 ls 맨 처음에 해가지고 현재 폴더, 현재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은 없을 거야, 파일이. 근데 저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은 현재 그 디렉토리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하는 거, 파티션 하는 데 쓰는 게 D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파티션 하게 되니까 하드디스크에 대한 것도 있고요. USB, CD롬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다가 파일 옮길 때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시스템 옮기는 거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쓰느냐? 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것을 똑같이 만들거나 한쪽에 지우고 만들거나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에 대한 것을 리무버블 디바이스로 옮기거나 혹은 백업할 때. 네, 여기 보면 이게 컴퓨터도 보면 맨 처음에 부팅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메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하는데 메스터 부트 레코드를 백업해 놓을 경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이그 메스터 백업 루트와 레코드에 대한 거를 다시 갖고 오게 되면 똑같이 부팅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뭔가 훼손됐을 거나 원래 맨 처음에 초기화 원래 있었던 그 부트로 만들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DD 인터페이스입니다. DD 인터페이스 div 0라고 하는 게그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웃 파일이죠. 아웃 파일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사이즈로 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일반 사용자가 쓰기보다도 약간 어드민 사용자가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다음에 파일 지우는 때 rm입니다.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해가지고 특정한 파일을 지울 때 쓰는 커맨드고요. 리무브 마이너스 r이라든가 대시 r이라든가 대시 r 이거면 리커시브입니다. 리커시브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폴더까지 다 지우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까지 리커시브하게 다 지우는 커맨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워크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워크를 rm 하게 되면은 이게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근데 rm-r 혹은 마이너스 대문자 r 하게 되면 이 폴더 밑에 있는 것을 다 지울 수, 아니, 디렉토리. 제가 잠깐만 폴더 디렉토리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디렉토리라는 영어 씁니다. 폴더는 보통 뭐 윈도우즈라든가 맥킨토시에서 쓰는 용어이고요. 여기는 디렉토리라는 영어 씁니다. 리커시브하게 하부 밑단에 있는 것을 다 지울 때 쓰는 그런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보고 싶을 때 cat이라는 커맨드를 씁니다. cat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ASCII 파일의 텍스트 포맷된 파일이라고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래픽 파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 파일이 주로 뭐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food.txt라고 해보면 food is good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food.txt에 있는 컨텐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cat해서 그 전체를 볼수 있고요. 앞부분에 헤더만 볼수 있습니다. 헤드라고 하는 부분, 꼬리 부분 테일 할수 있고요. 내가 마이너스 n, 대시 n 하게 되면 몇 라인까지 볼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시 n 3, 뭐 헤드나 테일을 썼을 때는 앞부분 혹은 뒷부분의 세 라인에 대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헤드 테일의 디폴트는 10라인입니다. 10개, first 10, last 10라인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보실 수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의 필터링 하는 거 볼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또 많이 쓰입니다. 이게 왜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이 LSL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파일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자 했을 때 쓰는 것이 그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랩하고 옵션 패턴의 파일을 하게 되면 그것만 보이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랩 시스터 어드민 패스워드. 이제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내가 etc 패스워드에서 가지고 왔어요.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점 해가지고 커런트 디렉토리에다 카피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패스워드 파일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이 cat 패스워드에서 쭉 보면 되게 많은데 나 그거 다 보는 것보다 난 거기서 내가 찾고 싶은 것만 볼래 했을 때난 지금 여기 이전 보면은 시스 어드민에 대한 라인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시스 어드민에 대한 라인만 지금 거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이제 그랩이라는 것을 해서 패턴에 대한 것을 찾을 때 매체에서 그거를 볼때 하는 것이 그랩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은 그랩에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거에서 쓸때 혹은 여기에 뭐 보기 시작하는 단어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뭐 alternation 여러 가지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할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패턴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조건을 줘가지고 찾을 때 쓰는 것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그젠플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를 위에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저지간 우리 요즘 그 눈썹으로 묻는 표시 루트 하게 되면 루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루트로 시작해 뭐아 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루트로 끝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하는 거네 뒤에 루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만약에 R 이게 그 달러 표시하기에는 R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R로 끝나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찾을 때에 요 그랩이라는 거에 요 룰에 대한 거라고요. 룰에 대한 거할때 보면 양쪽에 콜론 인용구 하나짜리 를 가지고 나서 표시를 해서 그 패턴에 대한 걸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R 점점 하게 되면 요 점점이라면 R 점점 F 그러니까 요게 되면 요두 칸에 대한 건 아무거나 두어도 돼. 근데 네 글자여야 되고 네 글자 중에 앞은 R이고 뒤는 F로 끝나는 거. 그거를 찾고자 할때 점점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브래킷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작하는 매칭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럼 예를 들면 0에서 9 이렇게 하는 거면 0이나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자바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9에서 0 이렇게 하면은 자바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통 이렇게 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별에 대한 것은 아무거나 매치되는 거. 여기 보면 2, 2땡 해가게 되면 2에 아무거나. 근데 여기 보면 알리 땡디 하게 되면 요 가운데가 여러 자여도 관계없어요. 아까 점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네 자여로 하고 앞에 알리 뒤엔 디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별 하게 되면 앞은 알리 뒤는 디가 되는 여러 글자.
에 대한 보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셧다운 해야 되겠죠. 시스템을 이제 셧다운을 여러분이 시스 어드민에 대한 건데 무조건 파워를 끌 수는 없잖아요. 그때 쓰는 커맨드가 셧다운이고요. 셧다운에 대한 것이 보게 되면 이거는 어너십이 루트나 슈퍼 유저에 됩니다. 아까 제가 슈퍼 유저에 대한 프롬프트는 요겁니다. 슈퍼 유저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셧다운하고 옵션하고 타임도 해줘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또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냥 지금 바로 하는 것이고요. 이 타임에 대한 것이 이제 now로 셧다운 now로 하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부터 몇분 후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내가 지금 요 한 시스템에 대한 것만 지금 여러분이 쓰시지만 사실 이 시스템에 다른 사람이 슈퍼 유저, SSH라든가 혹은 텔넷이라든가 알로긴이라든가 좌우지간 터미널로 접속해와 있는 유저들한테 그 메시지가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언제 꺼지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종료를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때는 그런 것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셧다운을 해서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셧다운하는 거죠. 진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하셔야 되겠죠.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IF 컨피그입니다. 인터페이스 컨피그입니다. 인터페이스 컨피그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중에 보면 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에 대한 거는 루트만이 할 수가 있네요. 루트만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용자 레벨이 어디인지를 보시고 나서 하셔야 되고요. 단순 레귤러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IF 컨피그에서 상태 정보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걸 바꾸려고 하면 슈퍼 유저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시는 거는 일반 사용자들이 다볼 수가 있습니다. 핑 커맨드 통해 가지고 상대방 내가 어디 리모트 쪽에 그 PC 혹은 호스트 혹은 서버 가 현재 연결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핑 커맨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에다가 패킷을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핑에 대한 것이 여기 하나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뭐 네트워크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건 네트워크를 공부하신 사람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 관련해서 이렇게 요 정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눅스가 이게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개가 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레벨에서 보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루트가 보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각각이 자기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만 봐요. 근데 루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슈퍼유저는 이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커맨드가 PS입니다. PS를 커맨드 하게 되면 프로세스 ID가 나오고요. 그 커맨드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실행된 시간은 얼만큼 지났는지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TY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콘솔로 접속해서 실행된 건지 혹은 뭐 터미널로 접속해서 어떤 터미널에서 들어온 건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PS에 아까 보는 대로 프로세스 아이디, 그 다음에 터미널 어디서 들어왔고 실행된 시간, 그 다음에 해당하는 커맨드 무엇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톨되어 있는 리눅스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패키지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키지가 이 시스템에 인스톨되어 있고 업데이트되어 있고 혹은 없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행에 대한 것도 유저 레벨보다는 대개 보면 어드민 슈퍼 유저 레벨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리눅스에 대한 계열이 데비안이 있고 레드햇 계열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비안 계열 같은 경우 쓰는 커맨드가 apt-get 해서 이것도 이제 커맨드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현재 어떤 리눅스 내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행해 볼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만약에 기존에 패키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apt get update 커맨드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없는지 캐시에 서치해 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걸 실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래서 패키지 없구나. 그래서 인스톨할 때 쓰는 것이 get install입니다. apt get install 해가지고 그 패키지 이름을 쓰게 되면 물론 이 패키지는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운로드 되는 것은 대부분 그냥 프리웨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all 패키지 할때 모든 걸다 그냥 업데이트 할때 apt get update 혹은 apt get upgrade first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second 커맨드 이걸로 업데이트를 다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t-get은 또 리무브 할 수도 있습니다. apt-get 리무브 하고 하거나 퍼지 그거에 대한 걸 퍼지 할 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드민 레벨에서 다 실행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스워드에 대한 거 볼까요? 여러분이 패스워드에 대한 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패스워드 해가지고 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하겠죠. 그래서 내 사용자 레벨에서 내 패스워드를 바꿀 때 쓰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 현재 상태를 보고 싶을 때, super s 해가지고 보게 되면 현재 스테이터스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가, 시스어드민이라는 패스워드가 현재 걸려 있어 하고 p가 이제 저것이 그 패스워드 걸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설정 날짜일 겁니다. 이게 언제 설정됐고, 그 다음에 0에서 999까지가 이게 거의 변화 없이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7하고 마이너스 1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렉션 하는 거. 리디렉션에 대한 것이 여기 스탠다드 아웃풋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파일로 리디렉션 할수 있대요. 하나의 파일, 어떤 실행을 내가 뭔가 뭐 execution 하는데, 그걸 콘솔로 보여줄래? 아니면 파일로, 로그 파일로 저장할래? 뭐 이런 식의 할 때, 좀더그 리디렉션에 대한 것을 할수 있어요. 인풋, 아웃풋에 대한 리디렉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뭐,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키보딩 하는 게 곳이고요. 스탠다드 아웃풋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되게, 콘솔로 나오는 것이고요. 스탠다드 에러 메시지를 어디다 디스플레이 할 건지에 대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이게 하나 이렇게 꺽쇠 하나만 돼 있으면 제이 파일에다가 그거를 다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꺽쇠가 두 개가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 혹은 새로운 파일이 새롭게 하거나 기존 파일 뒷부분에다 첨가할 때가 더블 그레이터 된 캐릭터입니다. 그레이터 된 캐릭터. 그렇죠. 그레이터 된 캐릭터 맞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catfood.txt라고 해보면 이게 보면 콘솔로 지금 아웃풋이 나옵니다. 근데 catfood.txt greater than character라고 new file one text 하게 되면 new file one text로 요 결과가 일로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꺽쇠를 하나 두 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 뒷부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redirection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텍스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게 리눅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텍스트에 대한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이 에디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여러 가지 중에 VI를 제일 권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노, 이맥스, VI, 빔, VIM 뭐 이런 것인데 VI가 가장 제너럴하게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저도 제가 리눅스를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쓴것 같아요. 1987년 그때 리눅스를 처음 써봤고 89년 카이스트에서 석사할 때는 뭐 유닉스 머신을 기본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 C 프로그램 배울 때 제일 먼저 제가
카이스트 입학하면서 2월달 입학 전이 코스웍 듣는 거에서 VI 수업을 들었던 게나 기억이 납니다. C 프로그램과 VI, 뭐 유닉스 뭐 이런 거를 커맨드를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VI를 썼고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VI가 되게 익숙해요. 근데 이걸 정말 익숙할 정도로 쓰면 좋고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요즘은 뭐 비주얼 하게 타는 툴들이 있으니까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VI에서 쓰는 커맨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드가 있습니다. 커맨드 모드, 인서트 모드, EX 모드 해가지고 맨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얘가 그냥 커맨드 모드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로 이제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그 텍스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옮겨가고 막 하고 하는 것이 이 커맨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옮기고 막 하고 하게 되는 그 커맨드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서전 모드, 이것도 이제 커맨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지운다든가, 카피한다든가, 갖다 집어 풋한다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뭐 액션하는데 쓰리 워드를 지운다든가, 그다음에 그 커런트 워드를 양그 카피해야 간다든가. 그래서 풋하게 되면 이제 거기 특정한 그 커서 위치에다 놓고 나서 그쪽에 옮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D, Y, P, 뭐 D3, W 요거는 이제 그 라인 전체에 대한 것이고 요거는 워드 단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Insertion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 EX 모드는 그거에 대한 것을 또 빠져나올 때 하는 것인데 뭐 어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다. 그러면 이 W로 해서 라이트 하고 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이브 하는 거예요. 세이브 하는 것이고, 큐 하게 되면 이제 세이브 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져나오려면 콜론 W 그다음에 저 물음표 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고요. 그냥 단순 세이브만 하고 하게 되려면 딱 W 하고요. 딱 W 세이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아마 W 그냥 물음 그 느낌표 딱 하게 되면 다 퀵까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근데 여태까지 막 고쳤어.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때 아이 취소할래 하면 콜론 큐 느낌표 하게 되면 그냥 세이브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 EX 모드 할 때에 빠져나올 때저 콜론 하나 해놓고 나서 명령어 쓰는 것이 W냐 Q냐 혹은 WQ도 될 거예요. WQ에도 아마 세이브되고 빠져나오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대문자 ZZ 대문자 ZZ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커맨드로 텍스트 에디터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그 브리프하게 인트로덕션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언해치드 과정은 8시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그 짧게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습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과정에 서 보시게 되면 뭐 제가 하나의 과정을 하면은 뭐 과정이 다 똑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 있는 것을 영어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분투 이렇게 화면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루트에 대한 거에 패스워드, 시스어드민에 대한 패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커맨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언해치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안 보셔도 될 거고요. 뭐 충분히 난이 정도는 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그잼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냥 뭐 코스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실 때이 박스가 반드시 체크가 다 있어야지 수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도티드 된 박스가 있고 여기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도트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서 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도트 되어 있는 것은요, 이건 시스템에서 이게 체크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요 이그잼하고 코스 피드백을 실행을 하시면 이것이 체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다른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언해치도 과정을 다 수료하시고 이센셜 과정에서 다 끝내시면은 여기에 과정이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대해서 중급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급보다는 더 뭐랄까요? 좀 기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언해치도 과정이 보면 비기너 과정이고요. 이센셜 과정 여기 이센셜 리눅스 이센셜 과정이 보면 인터미디엇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두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인원이 되면 요거 리눅스 1, 2에 대한 어드밴스드 과정을 하겠습니다. 요 과정은요. 조금 저도 뭐 대충은 봤는데 상당히 진짜 메스터 과정에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은 진짜 뭐 어느 정도 인원이 차지면 개설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두 가지 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